이브리 씨의 동작을 따라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 무릎을 그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숨을 내쉬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 주세요. 몸이 굳어 있다면 가능한 만큼만 들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등펴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발도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 굽히지 말고 옆으로 기울이는 데 집중합니다. 옆구리와 팔 근육이 스트레칭됩니다.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커트! 자, 가자! 발끝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더 낮춰봐. 앞으로 다섯 번. 아주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았어. 커트. 좋아, 움직이자. 등이 굽지 않도록 주의하자.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더 낮춰봐. 좋아졌어.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좋았어! 나이스!
좋아. 엄청난데?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다섯 번. 오케이. 대단해.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아, 좋아. 좋아. 최고야. 마지막 한 번. 나이스. 좋아. 계속 그대로. 움직이자. 무릎은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말아야 돼. 좋았어. 훌륭해. 잘했어. 대단해. 좋아, 좋아. 오케이. 잘했어. 최고야. 좋았어. 엄청난데? 좋아. 나이스. 오케이. 움직임 좋아. 오케이. 잘했어. 완벽해. 좋아, 좋아. 좋았어. 눈부셔. 좋아, 좋아. 오케이. 앞으로 다섯 번.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았어. 아주 좋아. 오케이. 바로 그거야. 마지막 큰 번. 나이스. 최고였어. 광범위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야. 좋아, 좋아. 훌륭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최고야.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았어. 바로 그거야. 오케이. 좋았어. 대단해. 오케이. 눈 부셔. 잘했어. 굉장해. 엄청난데? 잘했어. 좋았어. 앞으로 다섯 번. 잘했어. 오케이. 앞으로 세 번. 좋아.
가야 됐어. 코트. 자, 자. 엉덩이를 내민 채로 진행하자. 좋아, 좋아. 완벽해. 좋았어. 굉장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야! 오케이! 눈부셔!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오케이! 움직임 좋아? 좋아! 앞으로 다섯 번! 잘했어! 훌륭해! 좋아! 앞으로 세 번! 오케이! 엄청난데? 좋아! 바로 그거야! 마지막 한 번! 오케이! 잘 해냈어! 만세 엉덩이 흔들기! 되도록 크게 엉덩이를 흔들어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허리 근육에 집중하면서 움직여! 둘! 하나, 둘! 절반 남았어! 둘! 하나, 앞으로 20번! 하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앞으로 10번! 하나, 둘! 앞으로 5번! 하나, 잘 해냈어! 그럼 스태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교차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 왼쪽 다리 뒤를 늘려주세요.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몸을 일으켜 다리를 바꿔줍니다. 손가락 끝을 뒤에 자리한 다리로 가져갑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유지합니다. 몸을 허리부터 차례로 천천히 일으킵니다. 왼쪽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뒤에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무릎을 뒤로 당겨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자세가 불안할 때는 벽이나 의자 등을 잡아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발을 벌려 손을 무릎에 대고 엉덩이를 낮춰주세요. 왼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 왼쪽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몸을 정면으로 되돌립니다. 오른쪽 고관절도 늘려주세요.
무릎과 발끝은 바깥을 향해야 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중심을 앞으로 옮겨 반대쪽도 늘려줍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허리뼈를 지탱하듯 손을 받쳐줍니다. 상반신을 뒤로 젖혀 복부를 늘려주세요. 허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지탱하면 안정적입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